한번 해보세요, 해보세요. 하나, 둘, 셋. 우리는 슈퍼주니 어트예요. 그래. 어트요? 네. 어트. 아, 저희가 13명의 슈퍼주니어에서 이제 새로운 유닛으로 슈퍼주니어 T라는 이름으로 6명이 트롯 앨범을. 아, 트롯, 트롯. 그렇구나. 트롯이 된다, 이 말이지요. 예. 또, 누님들, 아주머님들, 예. 또, 마음을 흔들어 놓을 것 같은데. 슈퍼주니어와 함께 슈퍼 레이디, 우리 서인영 씨도 함께. 어우, 반응 뜨겁습니다. 우리 서인영 씨도 지금 네. 솔로로 또 지금 많은 또 사랑을 받고 계시잖아요. 이제 예. 시작했어요, 제 솔로 일지. 예. 근데 주위에서 많은 좋은 호응을 얻고 있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예, 예 그래요. 자, 바비 보약이라는 시리즈거든요. 어떠세요? 뭐 세 분 서로를 한번 밥으로 조금 표현을 해본다면은 어떤 밥이라고? 강희 씨가 봤을 때 김희철 씨는 밥에 비유하면 어떤 거? 어떤 밥에 비유하셨을까? 굉장히 언제나 해맑으시고 순수하시고 영혼이 굉장히 맑으세요. 예, 영혼이 맑다. 영혼이 맑으세요. 영말 굉장히 맑으신데 예. 설익은 밥. 설익은 밥. 영혼은 맑은데 약간 좀 모자른 듯한. 좋은 거 해주려고 그랬는데. 네. 예. 그 김인철 씨가 봤을 때 강인 씨는 그러면? 아, 우리 강인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우선 힘이 좋고 힘의 상징이니까 슈퍼주니어의 힘의 상징이니까 아무래도 또 영양가가 많은 오곡밥. 아~ 서인영 씨는 너무 또 굉장히 섹시 여가수지고 너무 섹시하시고 이렇게 피부도 까마시니까 탄밥. 탄밥이 뭐예요? 그냥 안 나올 줄 알았어요 이분한테. 고마워요. 그 옆에 이수근 씨한테 가볼까요? 답으로 치자면 뭐 남은 밥. 자, 그렇습니다. 예. 지금 밥 얘기하고 있는데 바비 보약 시리즈 그 위대한 주제를 공개합니다. 당뇨입니다. 네, 당뇨병은 식사요법이 가장 중요시되는 병입니다. 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당뇨병으로 인한 사망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2005년 당뇨병으로 인해서 사망한 사람은 인구 10만 명당 35.3명으로 1985년에 비해서 무려 3배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렇게 당뇨병 환자 수가 늘어난 것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본인이 당뇨에 걸렸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뇨를 치료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요, 평소에 정기적인 검진도 중요하지만 꾸준히 당뇨를 예방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을 챙겨서 드시는 게 중요한데요. 오늘 위대한 밥상에서는 혈당을 낮춰주어 당뇨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는 위대한 밥 준비하였습니다. 예, 뭐 저나 정은아 씨나 또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당뇨 병을 앓고 계시면서도 난 환자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 네. 많이 위험합니다, 권 박사님. 그 강국 씨 걱정 마세요. 오늘 당뇨병의 네. 초기 주요 증상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당은 높아지면 소변으로 나올 때 물고를 끌고 나가는 성질이 있습니다. 따라서 당뇨 환자는 혈당이 높기 때문에 바로 소변이 많아지는 다뇨 증상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다뇨 증상이 생기면은 우리 몸에서 물이 부족하게 되죠. 따라서 갈증을 느끼게 돼서 물을 많이 먹는 다음이 생기고요. 그리고 또 우리 당뇨 환자들은 섭취한 영양분이 몸에서 쓰이지 못합니다. 따라서 소변으로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허기를 더 느끼게 돼서 식사를 더 많이 하게 되는 다식을 합니다. 따라서 이런 다뇨, 다음, 다식이 당뇨의 주요 증상인데요. 이외에도 전신 무력감이라든가 잦은 감염, 체중 감소 등이 있으면 당뇨의 증상이기 때문에 오늘 권해드리는 이 밥을 꼭 챙겨드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혈당은 또 제때제때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의 당뇨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오늘 위대한 밥상 무엇일지 힌트 드립니다. 첫 번째 힌트. 자, 밥상 한번 열어주세요. 오늘 이것에 대해서 본처 강목에는 아주 흥미로운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어느 한 노인이 이것을 먹었더니 100세가 넘도록 주행이 나는 듯 빠르며 빠진 이가 다시 나고 양사, 즉 성생활이 왕성하였다라고 쓰여있습니다. 아~ 아이돌 이미지.
아이들이지. 오늘 이곳의 분포 지역인데요. 우리나라, 일본, 그리고 중국의 북동부 지역에 넓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아~ 여기 보이는 이것이 바로 오늘의 꽃인데요. 아, 예쁘네요. 이렇게 예쁜 꽃이 6월부터 9월 사이에 자줏빛으로 피면서요. 모양은 종 모양이고 다섯 갈래로 나눠져 피고 있습니다. 아~ 두 번째 힌트. 함께 먹으면 더 건강해지는 위대한 궁합. 오늘은 오늘의 주인공과 먹었을 때 좋은 반찬 궁합 준비하였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강된장. 네, 강된장입니다. 강된장은요, 된장에 풋고추 썰어 넣고 파마늘 넣고 살살살 볶아서 참기름 넣고 볶아서 밥을 비벼 먹거나 혹은 쌈을 쌀 때 쌈장으로 먹기 좋게 만든 건데요. 이 주 원료가 되는 콩 자체에도 풍부한 식이섬유소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생리활성 물질들이 혈당을 낮춰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으로 지은 밥에 강된장을 넣고 살살살 비벼 먹으면 맛도 영양도 최고입니다. 1차 해석 정답이에요. 1차. 하나, 둘, 셋 들어주십시오. 자, 노반장님 도라지라고 써주셨고 희철 씨가 자스민, 강인 씨가 숙주, 인영 씨가 보리, 수근 씨가 보리, 그리고 영민 씨가 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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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고. 자, 누에. 꽃이 있는 누에. 엄청난 또 답입니다. 이게 그동안 방송에서 정말 총명한 이미지 많이 보여드렸는데. 어디서요? 저분은 비타민 나왔어요. 네, 이게 네. 저 꽃이 뭔가 자스민 내음이 나지 않아요? 안 나요. 안 나요? 네, 안 나요. 아, 꽃 때문에? 네, 꽃이. 그래가지고 또 아까 선생님이랑 말씀했는데 자스민의 밥 그거 못 비벼 먹을 일 없고 다 그런 거. 아니, 사실 뭐 뭐에 뭘 못 비벼 먹어요? 그냥 비벼 먹어요, 비벼 먹어요. 우유에 밥 말아 먹는 분들도 있는데 자스민 꽃. 향이 좋으니까. 그치, 향이 굉장히 좋고. 꽃도 예쁠 것이고. 내 총명한 이미지 어떡해. 네. 누에. 아, 제가요, 이 당뇨에 누에 가루가 되게 좋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 가루 말고 통으로 먹으면 더 좋을 것 같아갖고. 그 누에 말린 거를 불려갖고 밥이랑 같이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이게 있어요. 잠깐만요. 이게 전혀 이상한 게 아닌 게. 단백질을 섭취하기 위해서 에버러드 산채로 잡아먹거든요. 아니, 분위기 너무 뭐 이상하다. 그런 식문화가 있다고는 하는데 말렸던 누에를 불려서 이만한 거를 밥에 넣고 같이 먹어요? 걔나 확실한 건요. 네, 누에가 뽕잎만 먹는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이 간간이 간식으로 저 꽃을 분명히 먹어요. 뭐? 꽃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그럼요. 밥으로 줘요? 원시인세? 아무래도 전자 찾으러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요? 네, 갈 길이 멉니다. 오늘 저희 집에 아주 그 상대하기 힘든 손님들이 오시는 느낌이 듭니다. 저 두 사람. 자, 가봅니다. 병균의 반찬 가게. 네, 저희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품질, 최고 저렴한 가격에 저희들 최고의 반찬을 소개합니다. 아, 우리는 슈퍼 해물 꼬뚜기 꼬마 안녕하십니까, 미스 고추 아가씨입니다. 네, 고추 아가씨, 반갑습니다. 할머니, 식사하세요! 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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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할머님의 정겨운 목소리, 오야! 아이, 좋았어요.